샬롬. 여러분, 평안을 빕니다.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국에 오늘 군항제가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산수유죠? 작년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올해 꽃이 폈습니다. 군항제가 오늘 끝나는데 이쪽 동두천까지 다 동시에 기온이 여름 날씨가 되다 보니까 동시에 꽃이 다 만개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 샬롬에도 이제 정말 목단도 이렇게 꽃대가 아니고 순이 올라왔습니다. 얼마나 기다렸는지 제가 이제 만 1년 차인데 감기라고는 하지만 봄을 기다리면서 제가 병이 난것 같아요. 너무 화단에 봄이 안 오니까. 다른 영상을 보면 꽃 소식을 여기저기서 막 알려주는데 저는 아직도 이러거든요. 이게 아마도 히아신스 같아요. 여기 꾹 이렇게 아주 꼴나게 수선화가 이렇게 왔습니다.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었는데 수선화 꽃대 올라오네요. 이렇게 올라오질 못하고 봄에는 비가 안 왔잖아요. 예.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제가 이제 정원이 조금 넓다 보니까 뭐 공사가 아주 크네요. 봄이 되니까 제일 신기한 거는 이 다육이들 바이솔들이 이렇게 월동을 하고 기특하게 또 어제하고 또 다르네요. 물을 줬더니 요나 바이솔이 이 마사 돌하고 구분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깨어나니까 예뻐요. 아주 정말 예쁘죠? 신기하죠? 너무너무 신납니다. 그 한겨울을 어떻게 그눈 속에서 영하 20도에서 참 견디고 이렇게 살아있는지 너무 신기하기만 합니다요. 자, 대공사. 제가 봤습니다. 클리마티스가 너는 죽었니, 살았니? 똑같아요. 마음씨 나쁜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. 이게 새순이에요. 이게 작년 묵은 가지고 요런 게 새싹이고 새싹 보이시죠? 이제 저안 아플 것 같아요. 한달 동안 아팠어요. 봄이 안 와서 제가 스스로 진단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. 자, 공사를 아주 지금 바이솔 동선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목단도 죽었니 살았니 그랬더니 이렇게 우미 이제 돋고 있어요. 나무도 몇 가지 식재했고 이제 이렇게 어제 제가 저희가 요쪽 이제 다른 올해에 다시 만든 동산이에요. 소나무 동산 예쁘죠? 멋지게 멋지게 자 여기서 앞으로 이제 이쁘게 어떻게 꾸며야 될지 청아지손이죠? 여기 아주 자연스럽게 배수 잘 되는 데서 소나무 밑에서 바위돌 밑에서 자라라고 심어줬습니다. 잘 자라. 아치. 우리 샬롬 진장님께서 오늘 아들
시동생님 다 오셔서 이렇게 또 돌다리로 만들었습니다. 아,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큰 대공사였습니다. 응, 아들 간다고? 응. 이제 물을 계속 줬더니, 얘네들이 오색 기린초 같아요. 여긴 아가들, 돌 벤치. 저기는 얼음 벤치. 더듬기 전에 우선 잠깐, 이제 캠프파이어장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. 저희는 항아리 정원입니다. 항아리가 많아요. 또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완성품입니다. 뒤에도 이제, 돌단풍 나오면서 꽃이 피네요. 날이 따뜻하니까. 아, 꽃도 물었다. 서부해당화. 아, 너무 예쁘다. 신난다. 아, 봄에 너무 비가 안 와서 좀 가물었지요. 그러다 보니까 돌단풍 이 아이들도 그냥 잎사귀와 꽃이 같이 동시에 나오네요. 이제 꽃잔디도 핑크색이 보이고요. 장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. 사하라 장미인데. 또. 겨울에 10도 이상 얼었을 때에 이 고기 살리려고 비닐하우스를 젖었잖아요. 다 살았고 아주 고기가 작년에 사다 놓을 때보다 두 배로 자란 것 같아요. 단풍, 공작 단풍 이 아이들도 신호가 왔습니다. 아, 이거 또 어느 분이, 제가 써니 스마로그를 갖고 있는데, 그 사촌 골드 스마로그를 어저께 또 저희 집에다 누가 기념 식수를 하나 해주시겠다고 사다 놓고 가셨네요. 너무 고맙습니다.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커요. 잘 살아. 등수구도 잎이 나오고, 아, 고기들이 아주 한가롭게 여유롭게 노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에 좋습니다. 화이트 핑크 쓰릭스 얘들도 이제 싹이 나고요. 오늘 삼촌 이거 센터 맞나봐요. 혹시 아주 돌이 무거워서 앉았을 때 염려하는 무겁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예, 너무 무거워서 그런 저거는 괜찮은 것 같아. 어저께 제가 여기 이제 칸나 글라디올라스 뚝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 다 심었고요. 이제 어느 세월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꽃이라고는 이렇게 꼴나게 히아신스죠. 그냥 뭐 한 3cm 나와서 꽃하고 같이 나와요. 이게 전부입니다. 저기 목단이 비
비가 좀 왔으면 좋은데 목단이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고요. 플레마트 튤립들이 지금 요래고 있습니다. 글쎄 4월달 5월달이나 꽃을 볼 것 같아요. 아 그러니 제가 병이 났었답니다. 오늘 아치를 이렇게 올봄에 아치를 이제 멋있게 우리 진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손수 아치를 이제 제작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고 올해는 큰맘 먹고 클레마티스입니다. 아주 요 종이 없어서 제가 근데 하우스에 있다 오늘 심었는데 다음 비 내일 모레 비가 오고 목요일쯤 또 영하로 또 떨어지더라고요. 아 정말 언제까지 영화가 되려는지. 자, 아주 기대주다 너. 클레마티스 아주 핑크톤에 제가 없는 겹이에요. 유럽 뭐 10종이라고 하는데 아주 제가 거금들여서 하나 올해는 이 꽃 하나를 식재했습니다. 아, 이쪽에도 알리움일까요? 음이 나고 트고 있고요. 제가 오죽하면 오죽하면 이 나무에다가 싹이 나나요? 음이 틀까요? 가짜 꽃을 갖다 걸어놨어요. 너무너무 4월이 지금 4월이 있잖아요. 아무것도 꽃 피는 게 없어서 음도 안 나고 사람들이 다 속아요. 근데 여기는 장미가 잎이 나는데 다른 거는 아직 잎이 안 나네요. 일꾼들이 삼촌 아들 다 이제 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. 아직도 이렇게 뭐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. 뭐가 이제 원추리 이런 게 음이 나오긴 해요. 튤립 같은 게 저렇게 3cm. 꽃피나이 여기 있습니다. 아까 우리 막 보고 웃었는데 히아신스 그냥 땅바닥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. 비가 안 와서 아유 가엾어라. 핑크 여기도 또 한 대 나오네요. 그냥 땅하고 꽃대하고 똑같아요. 아 비가 한두 번 왔었으면 참 좋았을 거. 금낭화가 싹이 나면서 꽃대가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전국이 25도 7도가 되니까 요즘은 목단하고 또 작약하고 뭐 겹을 붙여서 그래서 이게 그 노란 거 이 요아이 꽃인데 아주 현찬네요. 작년에 심은 아이인데 어서 비가 와서 근데 나무가 지금 시원치 않아 보여요. 여기는 로켓이라고 컬러가 앞에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 두 아이들은 기분이 나빠요. 기분이 벌써 뻣뻣하고 얘들은 부드럽고 아 나무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오로지 이제 공사를 오늘도 이만큼 하고
꽃이 딱 폈다 하는 거는 개나리밖에 없습니다. 저희는 저기 가짜 꽃하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. 너무 심심해서 제가 가짜 꽃을 다 개나리 하나 폈습니다. 개나리 하나. 그래서 오늘도 이제 클리마티스를 식재했고, 이렇게 돌벤치를 두 군데다가, 그 다음에 골든 스마르고 선물 받은 것 같다 식재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비단잉어들이 나와서 여태까지 입이 붙어서 먹이를 줘도 안 먹더니 이제 막 나와서 먹이를 먹더라고요. 만사는 다 때가 있죠. 오늘도 자 이제 또 일주일 후에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. 소나무 어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소나무를 심었습니다.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 다음 주는 조금 더 푸릇푸릇 보여줄 수 있겠죠? 해가 이제 기울고 있습니다.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샬롬.